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사술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인생의 정말 이 촉박해 있는 그런 상황,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죠. 사울과 정말 초기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외에는 사실상 사울 쪽에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나아갔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냥 뿌리치고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자락인데요. 죽기 바로 전인데, 자 이때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이제 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지경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참 불쌍한데요. 뭐 사실 모든 죄인이 다 불쌍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지 않은 죄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급하게 결국에는 불안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간 이 사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뭐 글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제 15장에도 이제 경고가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는데 사술이 뭡니까? 결국 점치고 다른 이방 신에게 묻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을까 이런 어떤 사울 입장에서 좀 동정론이라 할까요? 뭐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사울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이미 그러니까 15장부터 이미 그 사무엘이 말씀을 했던 거죠. 거역하는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또 경고를 받고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그 모든 이 사울의 완악함은 이미 이것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일회적으로 끝에 너무 급하니까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되게 살아왔던 그런 이제 사울의 삶의 한 단면이 여기 이제 극적으로 더 드러난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윗도 또 사울도 우리가 비교해봐서 알지만 둘 다 뭐 다윗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울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리시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윗도 만만치 않은 죄를 범한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거의 더하면 더했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또 그를 은폐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죄로 보면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종종 비교를 하지만 베드로가 의롭고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고 유다는 죄악을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둘 다 불완전하고 죄를 범했지만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는가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이게 급해서 지금 여기 사울처럼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임기응변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믿는 척을 한 건가, 자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시지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어쨌든 자, 뭐 서론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사건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잘 참아오다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짧은 기간이죠. 1년 4개월이라고 했죠. 1년 4개월이라는 사실 짧은 기간을 그걸 못 참아서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중 생활을 하죠. 약간 이중 간첩같이 거기 들어가서 블레셋 아기스 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사실 이제 그 유다에 해가 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근데 거짓말을 했죠. 마치 유다에 해를 끼치고 또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동족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도 참 오점이고 부끄러운 그런 딜레마인데 지금 사무엘 이 기자는 다윗의 지금 곤경 또는 딜레마와 사울의 딜레마를 지금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 이제 28장 2절까지 다윗이 그렇게 망명해서 그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던 또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갈등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갈 때부터 그랬을 거고 또 가 있는 내내 편치는 않았을 거입니다. 분명히 그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도 별로 떳떳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뭐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다윗의 딜레마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사울의 딜레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그런 위기나 특별히 이제 전쟁 상황이 되면 제일 책임을 지고 모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 뭐 그 어떤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이 있어야 이게 전쟁이 나도 우리를 전쟁에 이끌고 그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주 뭐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뭐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얼른 이제 사울은 또 국가 안위를 위하여 또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자 그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제대로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장을 뭐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사실은 이게 29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28장에 나오는 게. 즉 뭐냐면 순서가 바뀐 일이에요.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런데도 지금 사무엘의 저자는 지금 다윗의 상황과 사울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자 어쨌든 여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이미 한 번은 언급이 됐었는데요. 다시 여기 오늘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어쨌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전달하고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의지가 되는 존재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상담이라도 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인간적인 멘토 역할을 했었던 사람일 텐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고 자기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의지할 사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된 자,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2절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진을 쳤고 또 온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서른이 좀 마주보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뭐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어쨌든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실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이 기도를 하는 여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겉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기 진실하게 담기는가라는 거하고는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형식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시되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사울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이걸 그냥 싹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봤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그냥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르짖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본질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해결책을 찾은 것일까요? 두 번째이죠. 그래서 종종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이라든지 에스겔 8장 18절 이런 데 보면 조금은 놀라운 말이죠. 에스겔서 하나만 보면 에스겔서 8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은 돌이킬 생각은 조금도 없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쉬우니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결국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경우와 자기가 아쉬울 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이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사실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어떤 형식만 취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는, 여러분 무슨 밴딩머신에다가 동전 하나 딱 넣고 뭐 꾹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뭐 누가 누르든 그냥 동전 하나 넣고 꾹 누르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 모든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람도 알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도 말을 진실되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말은 너무 번지르르하고 멋있는데 실제로 뭐요, 진심이 거기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나 이런 자세가 별로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냥 뭐 말을 하는데 별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하고 자기가 실제로 마음하고 전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약속을 하고 막 맹세를 하고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지켜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게 뭐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자기 말과 자기가 지킬 의도조차가 조금 더 없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의식을 따라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자기가 아쉬울 때는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겠지만 사실 평소에, 아니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한 그 에스겔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삶을 조금 더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정확하게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 주신 거 봤죠? 예. 아, 그 왜 사무엘 있는 곳으로 선지자들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가서 예언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럴 때는 좀 돌이키고, 또 다윗을 통해서 역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삭삭 벤다든지 뭐 창과 물병을 가져온다든지, 이것도 다 뭡니까? 물론 다윗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일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너한테 살 의가 없고 해하려는 의도가 없고 악한 의도가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뭐에 씌어가지고 악신에 씌어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 세워놨습니까? 사울을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 시간, 돈, 사람 뭐 오만 가지 것을 다 낭비하면서 자기의 그 욕심과 또 다윗을 잡으라고,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도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 뭐 이만저만 사실 손해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번번이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되게 기도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이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밈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이제 그러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선지자, 뭐 사무엘이든 또 다른 선지자든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들을 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죠. 근데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요. 이쯤 되면은 진짜 사울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거스리고 나아갔던 거, 하나님을 등지고 했던 그런 거짓된 말과 행실과 뭐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찾다가 안 되니까 뭐요? 아, 이제 하나님 말고 쉽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렇게 하고 찾는 게 뭐예요?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3절에 보면 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에 그 신명기서에 이미 명령을 해 놓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러한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자들을 두지 말라, 쫓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했던 건데, 다시 이제 자기가 그 명령을 번복하고 신접한 자를 찾는, 자, 이러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상황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사울이 찾았던 것은 뭐냐면 답을 찾은 거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진실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해결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뭐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신앙의 성숙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리키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소통이 안 되면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데
아, 하나님 말고 난 다른 해결책을 찾겠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뭘 찾고 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 입증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건 열왕기나 뭐 또 다른 역대상은 이제 주로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는 사울의 문제를 딱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역대상 기사는요, 기자는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어떤 분들은 아 다윗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냐? 뭐 전에도 했고 좀 이렇게 절박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이랑 역대기 기자는 묻지 아니하였다. 그 기도 아니라는 거죠. 솔루션을 찾은 거지 문제 해결책을 찾은 거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울의 문제는 뭐 그거 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거라는 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냐 알아보니까 엔돌에 있다라는 이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블레셋하고 지금 대치한 상태죠. 서로 진을 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엔돌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 군대 사이를 우회해서 가야 되는 곳에 있어요. 되게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이죠.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아군 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울이 갔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밤에 이제 찾아갔는데 사실은 사울이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신접한 자를 쫓아 박수를 다 쫓아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불법인데 몰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신접한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올무를 놓아서 죽게 하려냐? 막 이렇게 한대. 그리고 또 사울이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장하고 갔다 그랬죠. 왕이 아닌 척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아 뭐 절대로 너한테 해가 안 가게 하겠다. 뭐 이러한 뭐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진짜인가라는 거죠. 그죠? 자,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든지 보면은 절대로 이러한 이 사수를 행하거나 무당과 박수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앞부분에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이 사무엘은 뭐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사울이라는 사실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나타날 때 여기 이제 한 가지 그 겉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하고 여기 사무엘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5장에 보면 그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을 때요 거역했잖아요. 사울이 그 거역하고 나갈 때 나중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도 잘 회개를 안 했죠. 사실 그때 이 사울이요. 그때 사무엘이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옷자락을 잡아서 찢어집니다. 약간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 찢어진 옷자락 그 바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약간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사람이 쓴 그런 작품들도요 복선이라는 게 있죠. 소설이라는 거 보면 앞에 이렇게 뭐가 깔려 있어요. 무슨 뭐가 하나 물체가 탁 보이면 그게 언젠가는 그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가 이게 암시가 되거든요. 비슷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겉옷자락을 찢어서 결국에는 이 이웃에게 죽였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이 옮겨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기억이 다시 지금 사무엘이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이 올라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준.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여기 아까 15장에 나왔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지금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일어나기 사무엘이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기록된 게 이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대로.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이거 진짜인가? 여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도 이게 논쟁이 됩니다. 진짜다 가짜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뭐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와 무당과 이러한 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이룰지라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그거 진짜야? 맞아? 여기에다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뭐 병 났다 그러면 그거 진짜 났어? 가짜 아니야? 물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언을 한다 그래놓고 거짓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요 정말 이단들이나 그러한 사교 집단들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병도 고치고 또 이런 예언도 하는데 예언이 맞아요. 여러분 항상 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뭐냐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 뭐예요? 그 진짜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무엘을 아무튼 뭐 올려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보통 이제 전통적인 뭐 칼빈이나 모두 해석들은 이거는 사실 마귀가 장난친 거로 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그 뭐 예언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 우리보다는 뛰어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쪽도 바로 술사들도 만듭니다. 뱀도 만들고 또 처음에 나일강물 떠다가 피 바꾸니까 자기들도 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따라하니까 그 애굽 술사도 똑같네. 뭐 하나님이나 뭐 바로나 뭐 똑같이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흉내내는 거고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혹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대로 됐습니다. 정말로 됐는데 이게 사울에게 어떤 효과를 줬나요? 더 절망하고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맥이 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고 뭐 책망을 하면 책망을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뭐 골탕을 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진실을 가지고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실제로 진실을 가지고도 뭐예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아무튼 이런 걸 쓰던 저런 걸 사용하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맞았나 틀렸나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뭐 병이 났냐 안 났냐, 뭐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상관없어요.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언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수를 행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이 정말 끝까지 이제 사술의 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이게 일회적으로 지금 다급하니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줬을 때부터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했던 문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쳐서 자기 멋대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 그대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맥이 풀려가지고 뭐 그 다음에 그 신접한 여인이 뭐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뭐 이래도 뭐 지금 뭐 먹는 게 문제겠습니까? 사실은요. 물론 뭐 기진맥진한 상태라서 잘 극진해서 대접해서 보내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하나, 오늘 본문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이제 음식을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여기 이제 참 뭐랄까 아주 암시적인 말이에요. 밤에 간다. 당연히 밤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성경 기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암시적인 언어들이에요. 밤, 낮 이런 게. 창세기에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어디서? 베델에서, 28장에 베델에서 해가 지는데 언제 해가 다시 뜨는지 아세요? 20년 지난 후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해가 뜹니다. 이게 딱 브래킷이 지어진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성경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쓰여져 있어요. 신약의 또 한 예를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떡을 받고 내가 내 떡을 찍어서 주는 잔이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사실 뭐예요? 유다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떡을 받고 나가는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또 어떻게 기록? 13장에 보면은요. 30절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게 굉장히 암시적인 거예요. 어둠에 속했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도 어둠이고 또 사단에 속한 지금 여기 뭐 사울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다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간다. 이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런 성경 기자들의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반복되는 것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가, 아니면 그 형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가. 자, 요 이 극명한 차이를 오늘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은 또 기도는 진실되고 참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제 가운데 죽어서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몰랐던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또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붙들고 의지하며 또 그에게 나아가서 주님께 응답받는 진실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